마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체크 좀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은 이미 또 나와졌고요. 어떻게 좀 시장 방향성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했던 지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6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9.1%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물론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분봉상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장 초반에 좀 급락을 했다가 좀 하락폭을 좀 많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PI 지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가격입니다. 근데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6월 달에 대부분 좀 휴가를 좀 떠나는 시기다 보니까 휘발유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요. 7월 달 들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미국 시장이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인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증시도 장 초반에는 좀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후장 들어서서 막판에 좀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CPI 지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기일로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 수량이긴 합니다만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500억 정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기관성 수급은 전체적으로 매도긴 하나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올 뿐 연기금은 좀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 움직임은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변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변동성이 나타나주는 이유는 오늘 만기로서 선물 시장이 순매수여서 순매수였다가 순매도로 들어섰고 반대 옵션도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웹도덕 현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 CPI의 영향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약세 흐름은 오늘로서 좀 마무리되고 다시 또 모멘텀을 좀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I 지수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매도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좀 매도력을 더 깊게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979억 원 정도,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매도 포지션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쪽을 좀 봐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코로나19 쪽이 올라오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쪽을 유효하게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은 사실 뭐 시장이 하락폭을 좀 제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올라갔다 좀 크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기는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 수가 계속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4만 명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흐름들에서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섹터들 중에서 특징적인 흐름은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엔터주들이 확장이 되면서 미디어 콘텐츠 쪽에 대한 수급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렵긴 합니다만 바닥권에서 좀 섹터별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승 섹터를 추격하시기보다는 엔터 바이오 자동차 섹터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쪽을 좀 매수를 해놓으셨다가 좀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엔터 바이오 자동차 섹터까지도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마감 전략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